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모두가 바다를 파란색으로 칠할 때 초록색 물감을 꺼내드는 용기가 있다면 그건 곧 개성이 됩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에 대중들의 공감과 이해가 더해지면 곧 장르가 됩니다. 이분들의 음악도 하나의 장르가 되어서 남녀노소 불문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음색, 실력, 개성도 강한 분들 원슈타인, 안예은 씨 보는 라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개인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원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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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안예은입니다. 아유, 정말 안예은 씨는 SBS 복도에서 제가 이제 자주 마주쳐요. 우리 영스윗에 계속해서 예,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언니 나 앨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너무도 기대가 돼가지고 얘기 듣자마자 바로 연락을.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 빨리 불러주셔가지고. 네, 바로 연락을 네. 했습니다. 딴 건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네네. 우리 안예은 씨는 어떤 곡을 이번에 썼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됐고요. 그쵸. 원슈타인도 제가 실물을 뵙는 거는 오늘이 네.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친해지는데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데 우리 안예은 씨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을 네.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라 네. 모시기는 했으나 네. 아 이게 두 사람을 어떻게 같이 방송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냥 각자 저를 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편하게. 네, 네. 예, 그럼 네, 이제 네, 방송은 네. 알아서 잘 나갈 거예요. 네. 예. 어떻게 원시선 씨 오늘 안예은 씨 첫인상 이제 인사만 딱 했는데 어땠어요? 너무 귀여우시고 네, 실물이 네, 실물이 네, 예. 네 그리고 그 아까 사인 CD도 예. 주셔가지고 예. 너무 한층 더 가까워진 그렇죠. 느낌을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제 안예은 씨 얘기를 다 담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 받았다는 거는 안예은 씨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받자마자 이거 네. 딱 보고 쉽게 쓴 이야기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네. 이걸 과연 이제 안예은 씨가 쉽게 썼을 것이냐. 예전에 비해서 쉽게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을 할 때 네. 원래 제가 작업할 때는 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쵸? 그 주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맞아요. 요 앨범을 낼 때 이제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예. 그런 작업 없이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전 작업물들보다 상대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쉬우실 수 있고 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써가지고 예.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쉽게 쓴 이야기라고 시작은 했지만 앨범 타이틀곡 제목을 제가 보고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 이걸 어떻게 쉽게 접근하냐고 이게 지금 네.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 사실 내가 이게 뮤직비디오가 4분 15초인가 이 4분 15초랑 뭘 생각하고 안예은이 썼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시게 된 건지 원래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어떤 궁금증 예. 같은 게 항상 많았고 그래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막 엄청 부정적이거나 예. 엄청 뭔가 해방감이 있거나 이렇다기보다 그냥 이게 경험담을 들을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제 담아갖고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여기에 4분 15초라고 딱 찍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목을 죽음에 관한 모시기 모시기 이야기로 예.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떤 형용사를 넣어도 별로여가지고 그냥 곡 길이가 4분 15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4분 15초. 예. 그래서 여기에 꽂혀가지고 도대체 이 곡은 무슨 곡이냐? 이게 왜 4분 15초인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낚여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예. 보시면 시작부터 굉장히 쇼킹합니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잔잔한 것 같은데 엄청 네. 충격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네. 장면들이 그거를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님과 되게 많이 말씀을 나눴고. 예. 약간 단편 영화 같이 영화예요. 나왔으면 영화입니다. 좋겠다고. 예예예. 예, 예. 한 인물의 네. 그죠 한 배우의 예, 그 예. 어떤 인생사가 담긴. 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라이브를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 혹시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안예은 씨 뮤직비디오도 나중에 같이 이제 좀 플레이를 해주시면 이 가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상으로 보시면 훨씬 네. 세요.
아 맞아요. 네, 엄청 세요. 그리고 그날 정말 추웠는데 배우분 아, 그 출연하신 배우분께서 너무 고생하셨더라. 잠옷 한벌 입으시고요. 아니 세상에 예. 양말은 좀 신겨줬어야 돼. 양말도 안 신고 맨발에 그냥 너무 가슴이 예. 아팠어요. 이관헌 배우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연기 보여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안예은 씨 라이브가 엄청 귀에 꽂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라이브도 꽂히는데 그 영상이 막 더 자극적이어가지고 아, 예, 예.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 꼭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라이브에서는 우리 안예은 씨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 네. 안예은 씨의 감성으로 네. 여러분이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안예은 씨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볼게요. 편하게 슬슬 해주세요, 안예은 씨. 예. 편하게. 어둠일까? 눈부실까?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커다란 강 너머 폐허일까 내일일지 수년 뒤일지 아득히 멀고 먼 어느 날일지 알 수 없어도 나 어떤 이야기든 나누어도 좋겠지 사랑하는 내님 닮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도 좋을 거야 덜 복숭이 꼬리 오랜만에 만나 웃을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래 어쩌면 홀로인지여도 반드시 시작일까 또 다른 무얼까 관문 그 어딘가에서 죄를 갚게 되려나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예탁자들을 만나려나 꽃목걸이 걸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게 되려나 어쩌면 그래 어쩌면 오직 허무여도 숙명의 길 첫 숨을 뱉을 때부터 쥐어지는 아침반 조금씩 다가오는 고된 수수께끼 남을까 사라질까 또 다른 말까 시간은 야속할 만큼 제 멋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 안예은 타이틀곡을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정말 끼어들 수가 없다는 표현이 네. 떠오르네요. 네, 정말 그리고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못 봤지만 네. 영화여야만 한다라는 그쵸? 느낌이 진짜 네, 네. 올 정도로 그리고... 네,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너무... 분명하고 네. 네. 가사 전달이 너무 네. 가사 너무 잘 들리고 네. 하, 그래서 제가 시작 전에 그냥 편안하게 이게 슬슬 해주세요 이랬는데 예, 슬슬한 게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열창을 해주신 건가요? 아우. 물론 모든 예. 자리에서 열창을 해야 되는 게 예. 당연하지만 예. 곡을 이제 제가 되게 어렵게 써요. 예. 부르기 어렵게 예. 작곡가 예은이, 작사가 예은이, 가수 예은이가 따로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 아 진짜 너무 아니야 대단한 라이브예요 여러분 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예. 죽음에 관한 네. 4분 15초 곡 듣다 보면 영화 신과 함께가 생각납니다 아. 오영성님 예, 영화 신과 함께 보신 분들 많죠 예 그런 느낌도 있죠 웬만해선 고무장갑을 안 벗는데 예은님 라이브는 놓칠 아이고. 수가 없네요 빠져들어서 또 먹어님 그리고 김진선님 특이하고 툭툭합니다 목소리에 완전 꽂혔어요 다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글 여러분 예, 뭐 멍게라는 곡도 저는 접근이 너무 새로웠고 이번에 아, 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눌게요 예, 예. 앨범 수록곡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원슈타인 예, 멍게 제목도 네. 너무 신기하죠 네. 너무 궁금하죠 내가 그걸 들어봤잖아요 근데 멍게가 네. 자기 이제 살 곳을 자리 잡을 때를 네네. 딱 찾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 그냥 자기 뇌를 먹어요. 먹어치운대요. 네. 그런 거 저 몰랐는데 와. 이 앨범 들으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앨범 중에 제일 우중충한 노래를 와. 픽을 해주셨네요. 네. 어떻게. 전 그 곡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좀 내가 우중충한가? 저 완전 꽂혔어요. 그 곡에. 왜냐면 저희 엄마가 그 노래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어머니! 제 최애곡입니다. 어머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멍게.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접근이라서 꼭 한번 들어 보시고요. 우리 원시타인은 싱글 사실 이제 라이브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어떻게 이 봄에 그죠? 네. 이 봄에 특별히 싱글로 이 제목을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래퍼다 보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싱글인데 싱글이라는 노래로 예. 노래 내면 재밌겠다 이런 게 언제 한번 있던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 기억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예. 이제 이 시기가 맞아서 에. 뭔가 나온 노래 같아요. 네. 이제 라이브가 사실 이곡 라이브는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 네 맞아요. 예. 네. 혹시 관전 포인트 아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거 있을까요? 그 가사 중에 네. 부족하면서도 많이 따져야 했던 때보다 네. 편하잖아. 예. 싱글인 게 지금이 네, 네, 예, 네. 편하잖아. 그런 느낌의 가사가 있는데. 네. 그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 네. 오 싱글. 예, 저는 사실 이 제목이 너무 좋고 네. 예,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았고 네, 여기도 가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먼저 라이브를 듣고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것도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라이브 먼저 청해볼게요. 네. 와. 싱글입니다. 원슈타인의 싱글. 혼자일 때도 괜찮았었지 생각해보면 조금 버거웠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시킨 음식이 다 식어서 와도 메뉴를 고를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서도 많이 따져야 했던 때보다 편하잖아 바빠지면서 점점 잊어가겠지 같이 있을 때 커져가던 웃음소리처럼 친한 친구 집을 가긴 너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쪽팔려 싱글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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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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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난 이 시간이
어디로 남을지 전화번호는 지울지 말지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날 좋아하긴 했어 네가 쏟아져 와 그래 혼자인 게 나아 우산이 없어 젖어도 웃을 수 있어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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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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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난 이 시간이 나네 이 말 you know oh, oh. single again (웃음) 감사합니다. 싱글이라는 곡입니다. 머시타인 너무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고 좋습니다. 4880님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맑아서 귀에 뭉게구름 띄어야겠네요. 정효숙님 소연언니와 저를 비롯한 모든 솔로들을 위한 곡이네요. 최봉민님 이제는 제니 솔로 말고 원슈타인 싱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안현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본인하고는 정말 보컬이 네. 많이 좀 다르죠. 네, 네. 저는 저랑 되게 음악 색깔이 다른 분들을 예. 되게 좋아하고 예.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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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그 공기가 살짝 들어있는 목소리여서 예.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정말. 좋아요 이거. 네. 정말로 저도 진짜 그 빈말이 아니고 진짜 너무 우와 이건 또 공부해야 되는 무언가가 그렇죠. 또 생겼다 이런 예. 느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꼭 더 많이 찾아듣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 정말 다 다른 장르예요. 네, 네, 예, 네. 서로 범접할 수 없는 장르. 네. 아유, 예. 아니 원슈타인 싱글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시면 이 자동차 안에 물이 이제 쫙 차면서 네. 근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빠지잖아요. 자동차 그쵸. 물. 근데 너무 신기하고 하물며 수중신이 있더라고요. 원슈타인이 잠기면서 맞아요. 타이트한 바스트로. 네. 근데 그 촬영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게 사실 운용을 할 수 있는 차 한 대와 그 물이 안 새 나가게끔 한 처리가 된 차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가지고 그런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촬영했습니다. 물이 안 나가게끔 장치를 하고 잠긴 거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수영장에 잠기는 건 흔한데 네. 자동차 안에 물이 차오르는 건 타이타닉 네.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거기 이제 배가 아니라 이거 차안이니까 네, 이게 그렇죠. 너무 친숙한 네. 공간에서 네. 맞아요. 쫙 물이 차오르는 막 이런 네. 수중신까지 네. 갑니다. 수중신 촬영할 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잠시 후 4부에 네. 이야기를 이어드려요. 네. 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안예은 원슈타인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규님 두 분 다 귀여우세요. 성현님 외에 역시 이쁘게 말하는 원슈님 뮤비썰 많이 많이 풀어주십시오. 네. 예, 혹시 또 우리가 좀 모르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우리 팬들 모르는 뭐 촬영 때 있었던 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사실 이거 진짜 여기서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네.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차가 네. 촬영 막바지 때 이게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물 아, 빠져요. 네. 왜냐면 그걸 아무리 막아놨다고 해도 네네. 물이 빠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물 높이가 낮아지는 와중에 네. 제가 이게 잠겨있는 네. 신을 찍어야 되는 차례가 네네. 와서 어떻게 그럼 점점 기어 내려가야 되잖아 점점 이렇게 그렇게 찍었습니다. 네. 이제 높이를 점점 낮춰가면서 그렇지 허리를 밑으로 낮추면서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차라리 몸이 완전히 잠기면은 네. 이게 잠겨 있는 걸 느끼기가 쉬운데 네. 사실 허리를 숙이느라 몸에 힘을 줬는데 평온하게 잠긴 표정을 맞아요.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자꾸 저도 모르게 숨을 쉬어서 이게 보글보글 이게 너무 심해져서 막 그리고 막 콧물 나올 것 같고 이래가지고 엄청 신경 썼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이건 됐어요 이렇게 돼서 믿고 선다고 하는데 우와. 너무 얼굴이 평온하게 네, 나오죠. 네. 아니 왜냐면 신기하다, 이 사실은 전체 풀샷에서는 허리가 막 꺾여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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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몸이 좀 찌그러진 상태지만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타이트한 바스트샷은 위에만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중 씨는 그렇게 잠기는 건 차에서 네. 안 찍고 네. 따로 수영장을 잡아서 맞아요. 찍어서 편집해서 붙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러면 차에다가 물을 그만큼 넣었어야 되고 네. 지금 네. 점점 내려가면서 찍은 건데 네. 그런 그 친구는 얼굴이 너무 맞아요. 평온한 네. 거의 이게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예, 네. 너무 평온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높이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엄청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숨 쉬지 말고 네. 그냥 진짜 엄청 집중해서 한 번에 계속 이러면서 아. 했던 것 같아요. 네. 수중 씬이 사실 어려워요. 네. 이게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몸이 네. 다 잠기는 수중 씬 수영장에서 찍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맞아요. 차 안에서 네. 그러게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예. 너무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게 뮤직비디오 찍다 보면 세트장을 짓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네네.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물을 막아서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몰입이 확되고 그 예. 상황에서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이제 컬러가 약간 노란색 컬러가 또 이렇게 네. 들어가면서 네. 아름다운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싱글이라는 곡 검색해서 네. 들으시면 되고요. 이성경님이 예은님 멍게 바로 검색해서 들어봤네요. 오 아. 섬뜩하면서 오묘한 뭔가가 오늘부터 완전 팬 됐습니다. 바로 컬러링으로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유. 이게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예, 예, 예. 호불호가 제일 안 나뉠던 게 그 예. 5번 트랙의 미움받는 꿈이라는 네. 제목인데 그게 되게 밝은 포크송이거든요. 네. 네네. 그런 것들은 예, 그것이 제일 호불호가 안 갈리고 그렇죠. 예. 여러분 수록곡을 좀 들어보시면 아. 예, 요 느낌을 다 이해하실 수 네. 있습니다. 한번 다 들어봐 주세요. 우리 안현 씨의 또 예, 인생이 감사합니다. 담긴 곡들이라서 예, 김상민님 예전에 MSG 워너비에서 블라인드 할 때부터 빠져버린 목소리입니다. 예, 이분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이번에 이제 곡을 만들면 누구한테 좀 들려주고 모니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좀 가지고 계속 고치는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그 같은 아티스트들끼리는 사실 공유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한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 분들은 당연히 계속 듣게 되니까 예. 이제 오히려 저희 어머니나 아~ 동생이나 네. 저랑 똑같으세요? 어, 맞아요. 네. 크기가 정확할 때가 네,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뭘 모르는 네. 사람들이요. 네. 음악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음악을 업으로 하지 않는 네, 아~ 사람들. 네. 아니 그래서 아까 멍게는 어머님이 이건 정말 아... 싫어. 아니 근데 싫어하는데 앨범에 넣었잖아요. 본인이 넣으셨잖아요. 아, 어머니가 이거를 한 멍게라는 노래 한 30초도 네. 안 들으시 이거는 안 들을게 그랬는데 그래서 몇 번 트랙이냐고 예. 물어보셨어요. 예. 이거 마지막 아니, 두 번 트랙이다. 네네. 아 그러면은 뭐 너 마음대로 해라. 아, 어머니 엄마 네. 그 어머니 컨펌이 떨어져서 아, 예, 그렇죠. 넣으셨군요. 어, 트랙에 따른 컨펌도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엄마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은 못 넣지. 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네. 어머니한테 바로 탈락이지. 네. 이제 9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네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업으로는 하진 않지만 또 이 감성은 있으셔. 아, 예 그럼요. 있어요. 원스타인 혹시 이번에 네. 그래서 업으로 하지 않는 네. 누군가 들려줬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던 반응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오.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제가 랩 트랙들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제 제가 어머니의 그 반응으로 그걸 유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유니크하고 오. 재밌다 이거는 네. 제 기준에서 엄마가 별로 못 느꼈나 보다 인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냥 신기하고 네. 아들로서 응원하고 싶구나. 네네. 네, 이거고 네. 약간 근데 이 노래 데모 버전일 때 어머니가 사실 가사를 보고 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선 이제 이거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더 디테일하게 네. 내가 이거 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엄마 아니 엄마는 아들 생각해서 눈물 흘리신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내가 혼자 있는 이야기로 이제 딱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 아니 그러면 이제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광고 음악을 해서 네. 광고 섭외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반대로 광고가 네. 들어와서 제가 음악도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광고 쪽에 그걸 시스템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가 네. 오가는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아무래도 시작을 래퍼로 했고 네. 래퍼들이 보통은 가사 멜로디를 직접 쓰는 그쵸? 형태인데 네.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MSG 워너비 같은 거에서 얘 노래도 쓰네를 비추게 돼서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도 될까요가 얘기가 되는 거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광고를 진짜 네. 임팩트 있는 광고를 많이 네. 했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님 좋아하시고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그 TV나 아, 그런 그럼요. 데 자주 보일 예, 때 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들은 예능 네. 프로 하면 참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예은 씨하고 저하고도 예능 프로그램 그래도 음악 프로그램 이런 것들 네. 예, 많이 했었는데 아, 네. 어머니가 그 무대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다렸다 네. 보시고 네. 네. 예. 예은 씨 탐나는 광고나 아니면 아 이런 음악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탐나는 광고 있습니까? 광고요? 예, 음악으로 원슈타인도 하나. 아, 내가 이런 아유. 음악은 좀 만들어져 있다. 네. 어차피 솔로로 할 거 아니면 네. 예, 이런 광고가 나한테 좀 오면 좋겠다.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막걸리요. 오. 잘 찾아 오. 자기한테 아주 찰떡인 찰떡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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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인지 예, 알 것 같아요. 딱 붙여 예. 예, 왜냐면 막걸리나 예. 소주 예, 여기 왜냐면 이런, 사극 네. OST의 여왕이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믿음이 가요 갑자기 네.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필을 해주셔야 와. 막걸리 아, 예.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안예은 씨한테 네, 네. 음악을 부탁하시면 음악을 찰떡같이 만들어드리고 본인이 다 소화를 해주고 네, 예. 모델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요. 어, 네. 다 가능해요. 네. 네. 원슈타인 씨 혹시 저는 갑자기 주류를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난 예. 게 오히려 맥주를 아, 뭔가 예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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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아주 힙하게 만들면서 네, 아니, 맥주 네. 그 뒤에 깔리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어울리는데. 네. 그 최근에 들어서 와 맥주는 맛있는 거구나를 최근에 깨달아서 네. 뭔가 그 에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요새 아, 그런. 예, 네. 근데 맥주는 워낙 또 브랜드가 많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많아요. 막걸리보다는 네. 그죠? 종류가 훨씬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죠, 그게. 네. 네. 여기가 길이 좀 넓습니다. 네, 넓죠. 네. 넓어요, 맥주가 넓어요. 넓죠. 예, 맥주 광고죠. 우리 원슈타인 앞으로 예 연락 좀 부탁드리고요. 예은님의 문어의 꿈을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초통령을 만들어준 우리 아, 정말 안예은 씨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극 발라드의 OST 여왕인데 초통령을 만들어준 곡이 바로 문어의 꿈입니다. 이거는 예. 여러분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예, 바로 그냥 박수로 청해서 라이브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어의 꿈. 자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밥 많이 먹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오,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꿈. 네, 조윤서님 7살짜리 아들이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네요. 우리 아들 최애곡입니다. 아, 예, 우리 집 초딩 두 명 방방 뛰고 난리 났어요. 예, 리미 이륙님 현직 유치원 교사인데요. 유치원 아이들도 즐겨 부르는 곡입니다. 다 같이 아유. 열창하면 너무 귀엽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부분에 그 이렇게 떼창하는 그 부분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아이들이 네네. 그 부분에 막 소리를 맞추면 너무 귀엽거든요. 네. 리미 이륙님께는 선물 갑니다. 감사합니다. 문어의 꿈, 예. 네. 이렇게 잘 될 줄 솔직히 몰랐죠? 진짜 전혀 몰랐고, 애초에 이것이 어린이들을 겨냥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그쵸. 예. 네. 그냥 이게 어떤 문어가 꿈을 꾸면은 꿈 속에서 그 색이 바뀌면 자기 몸이 동일하게 색이 바뀐다는 바뀌네. 그런 뉴스를 예. 보고 예.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슬픈 친구구나. 예. 그 우리 어떤 사회인들과도 같지 않나. 그렇죠. 바닷속에만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만든 건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이들이 이제 좋아해 줘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른들은 조금 이걸 좀 슬프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은 나는 문어 아, 이거 그쵸. 이거부터 신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아이들이 너무 와. 좋아하는. 예, 저는 심지어 이 곡을 막 부르는 아이도 봤어요. 예. 저도 공연장에서 예. 저도 이 제가 썼지만. 예. 어느 색깔 문어가 언제 나오는지 예. 공연 때마다 헷갈려서 헷갈려요. 근데 헷갈려요.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떼창을 하죠. 떼창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대단해요. 아니 원슈타인도 회전목마 네. 이런 곡들 네. 예. 엄청 신청곡으로 많이 와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피처링했던 네. 네. 회전목마 많이 와서 네. 또 많이 전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을 부엉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을 사실 너무 반가운 네. 게 네. 제가 그 부엉이 얘기도 했었고 네. 사실 저도 그 수라고 네. 동물원에 대한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 트랙 이름에서 다 동물을 뜻하면서 했는데 네. 아까 그 멍게도 그렇고 문어의 꿈도 그렇고 여기는 뭔가 그 이쪽으로 해양생물 쪽 근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동물 앨범을 했던 이유가 네. 제가 동물 다큐를 정말 좋아하는데 보다가 아이디어 얻어요? 맞아요. 그들의 삶에서 동물이랑 인간 그 동물들이랑 우리랑 다르지만 예. 어떤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느낀 적이 너무 많아서 예. 네. 이거를 가져와야겠다 약간 이런 네. 시도로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소재를 거기서 가져와서 맞아요. 내 이야기를 섞는 거죠. 네. 그래서 캥거루란 곡도 그러면은 그런 약간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캥거루 그것도 네. 다큐 이렇게 보다가 맞아요. 어? 그거는 근데 사실 좀 더 웃긴 영상을 보다가 거기 예. 나온 캥거루에서 영감을 얻긴 예. 했는데 네. 이제 엄마의 품, 연인의 품 이제 이렇게 품인 거예요. 맞아요. 캥거루가 네. 예,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그 동물 생태계가 참 이 주제로 쓸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정말 네. 재밌어요. 예. 두 분이 천재인 거예요. 저도 많이 봅니다. 많이 봐도 그날뿐이야. 난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두 분 천재인 거예요. 우리 원슈타인의 캥거루 이야기했는데 노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어딜 가던 내게 필요한 건 다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는데요. 피오님이 예은님 이번에 웹툰 콜라보 OST 네. 낮에 뜨는 달 내셨잖아요. 네. 혹시 다음에 또 콜라보하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는 작품 있을까요? 아. 라는 질문인데 오늘 끝곡은 낮에 뜨는 달 안예은 이 곡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아, 네네. 눈여겨보고 있는 작품이 아 저는 그냥 만화면 다 좋아하고요. 아, 예. 이제 아 조금 이거는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장르는 스릴러나 아. 형사물 예. 아니면은 정말 액션이 강한 소년 만화 네. 이런 거 예. 저 우리 영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 네. OST를 예, 스릴러 요즘 네. 많잖아요. 또 네. 여름 되면 더 많아질 네.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예은 씨 네. 특화된 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특화된 분. 귀신 노래를 달마다 아니 연 네. 여름마다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세계가 있고요. 호러 네. 호러 호러. 아, 호러. 근데 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 대본이든 어떤 영화 대본이든 이 글로 읽는 걸 좋아해서 그걸 글자로 다 보고 나면 음악을 정말 네, 네. 그 맞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특화된 분이라서 제작자 여러분 꼭 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예. 아니 두 분이 서로 이제 낯가리셔가지고 제가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네. 상당히 불편했는데 아, 네. 우리가 중간에 음악 얘기하면서 이러면 아, 네. 너무
네. 시간이 너무 빨리 네, 지나간 네, 거예요. 맞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원슈타인?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네. 너무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네. 와 당분간 또 새로운 것들을 듣고 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원슈타인이 이제 러브게임에도 처음이고 네. 저하고도 처음이라 네. 그리고 사실 여자 둘에 또 남자 한 명 껴있는 네. 게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원슈타인이 너무 즐겁게 네, 방송하고 네, 가서 네, 네. 너무 마음이 기뻐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안예은 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아 저는 문의 주실 예, 때 예. 제가 지금 FA 상태입니다. 여기 맞죠. 아직 소식이 잘 안 전해져가지고 FA 상태예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연락해서 모신 거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동물을 주제로 한 앨범 예. 네. 있으시다고 원슈타인 꼭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 원슈타인의 싱글도 예,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봐주시고 우리 안예은 씨 앞으로 예, 우리 지금 FA 상태니까 예, 예. 매니지먼트 네. 회사에서 예, 예, 예. 안예은 씨 앞으로 연락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는 다음에 새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